부릅니다. 옆에 보이는 고압세척기는 이 차대로 만들어진 고압세척기다. 이 차대로 기본형으로 이 기본형 구르마 형식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.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사용하시다가 이제 엔진이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 스탠다드 모델을 제작을 해서 출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이제 내려놓고 가셨어요. 이제 엔진 수리를 해달라. 근데 이 앞에 보이는 이 엔진인데 이 안에 크랭크추 다 깨졌습니다. 깨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펌프 교체를 해서 엔진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펌프가 아니라 감속기 교체를 하고 지금 이제 다 장착을 끝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차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펌프를 잡아줄 수 있는 지지대가 없어요. 그러면 이게 항상 이 무게가 이 축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. 이 엔진에 펌프가 매달려 있는 거죠, 항상. 그러다 보니까 이 축에 데미지가 많이 가는 거예요. 이 엔진 크랭크 축에. 그리고 감속기에도 데미지가 가겠죠.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크랭크 축도 깨졌어요. 다 망가졌어요. 다 망가졌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감속기도 깨졌어요. 근데 이 감속기가 이게 구형 모델인데 지금 구형과 신형이 이 기어가 나오는 게 좀 달라요. 요게 신형이고 이게 구형이에요. 그럼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? 보면은 이 안에 오일이 찬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오일을 누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리데나예요. 리데나. 요 리데나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엔진 축의 기어. 요게 두 가지 방식인데 이게 구형이에요. 이 모델은 구형 모델인데 이 구형은 이 오일 마감 이쪽이 이렇게 캡으로 이렇게 끼어져 있다 보니 제가 봤을 때 이거 엄청나게 여기가 스트레스 갔을 거예요. 이제 펌프 지지대가 없다 보니 이게 요 안에서 이제 빠져버린 거죠. 빠지면서 다 갈려버렸어요. 여기서 기어 다 갈렸다고 갈리고 누유되고 그래서 이 지지대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속기어와 엔진을 스트레스를 잡아주는단 말이에요. 엄청난 이게 그냥 이 무게가 30kg 넘는 무게가 이 크랭크축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얘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. 더군다나 이제 구동이 될 땐 더 하겠죠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이제 제조사에서 아마 예전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선반을 깎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교체는 다 했고 근데 마무리 작업이 이제 지지대를 해줘야 되는데 아예 이 지금 이 구르마형 이 고압세척기는 펌프를 지지할 생각이 아예 없이 제작을 한 거예요. 이 다이 자체를. 예. 근데 간혹 요렇게 세팅을 하시고 오신 분들 있어요. 그러면 이 펌프에 엄청나게 무리가 갑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. 그러기에는 저희가 여기다가 뭘 또 파이프로 또 용접을 해서 뭘 하다 보면 또 맞춰갖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또 작업이 너무 크고 그래서 요 고무바를 다 한 다음에 위판을 대줘서 이 지지대를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. 이 하중을 받쳐줘야 된다고요. 이렇게 힘을 줘도 이렇게 움직여요. 이 펌프가. 네.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화스너로 이렇게 화스너를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. 밑에서 볼트를 잡아주고 맞보드 쳐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. 잡아주고 여기를 이제 용접을 때릴 겁니다. 그래서 볼트만 풀리면 나중에 펌프도 빠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잡아줄 거예요. 양쪽에 두 개를. 그러면 스트레스 없이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구성도 좀 좋아지고 요 지지대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엔진이라는 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뭔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엄청난 진동이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세팅을 하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는 장비들을 만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정말 단지 그냥 엔진과 가지고 펌프를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세척기가 아니라 내구성도 내구성이고 저희가 좀 현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. 아무튼 요거는 요것만 지지대만 작업을 하면 다 마무리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엔진과 이 감속기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
아무튼 지지대를 좀 해주면 앞으로 좀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지지대만 만들어서 용접하면 바로 출고하면 될것 같습니다.